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이 월요일날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알겠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변수. 이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수보다 저 누구? 황금손 나교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이 황금손 나교수 믿고 이 정확한 타점 제가 어떻게 한, 네, 반갑습니다. 황금손 나교수입니다. LS 마트리오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24년 1월 21일 일요일 15시 47분 13초 14초 15초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황금손 나교수요. 자, 어제까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예,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고, 예,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프지 말라는 이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LS 머티리얼즈 한번 달려보시죠. 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죠? 근데 희소식이 있는 게, 일단은 하늘은 좀 우중충한데 장은 뭐예요? 네, 내일이면 맑아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 증시가,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갔죠,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요. 자, 어떻게 해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1.7%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자, 1.95.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몇 프로요? 약 4% 정도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나 교수님, 지금 지수가 오른 거면은 많이 좋습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오면은 마감 시장 왜 봐요, 여러분들.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 지수가 미국 증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막 흐름이 좋으면은 저희도 흐름이 좋고, 흐름이 나쁘면 흐름이 나쁜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자, 여러분들, 무조건 종목들이 다 올라갈까요? 그렇죠. 저 이야기 드리려고 좀 한 거예요. 모든 지금 사람들이, 와, 미국 증시가 올라갔으니 엄청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를 봐야 돼요, 하나.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식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400% 올라오고 갭상수 주고 6배 법칙으로 내려왔다가 40% 마이너스 주고 세력이 들어가주면서 쭉 5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맞고 저항 떨어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정육병 만들어주면서 라운드 배경 맞고 또 내려와주면서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유, 기관항의 물량까지 빠져주면서 14%.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때? 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전했죠.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보해주면서 전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44,000원, 45,000원 중심선 잡아드렸지만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자, 위에는 저항 부분 라운드 피게 잡아드리고, 밑에는 39,000원, 4만원, 그 중심은 45,000원, 44,000원.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잡아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큰 행보를 주면서 이게 LS가 뭐한다? LS 머티리얼즈를 지금 어떻게 갈지 계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나 교수님, 어떻게든 이 LS 머티리얼즈가 주가를 조작하는 건가요? 조작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 정도야는 만들 수 있다는 거. 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0%. 그럼 어떻게 돼요? 10%씩 갭주고 여기서는 얼마요? 마이너스 10% 정도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양봉이 내일은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 잡아드렸죠? 그렇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37,500원. 그렇죠? 여기 다시 잡아드렸죠. 여기는 왜 잡아드렸어요? 수급이 빠져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저항 부분을 뚫어주면서 지지 구간이 된다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때도 자, 보유하계약 얼마요? 46만 조화 나왔을 때도 분명하게 뭐가 준다? 저항 라인을 대준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한 번 더 대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말씀입니다. 걱정 대신 타점은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이평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일선, 자, 11선 아래로 가죠?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별에서 역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역별인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주며 올라가는 선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 나면서 쭉 폭등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39,000원 말고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는 37,5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가주면서 한 번 더 여기서 개미들 털어주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양봉 만들어주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분봉 좀 볼게요. 분봉 보시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평선, 5일선, 자, 다시 여기는 올라가주죠. 여기 뭐예요?
11선. 자, 21선입니다, 여러분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 올라가게 된다면은 5일선도 꺾이고 11선도 꺾이고 그다음에 21선도 꺾이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여기서 61선까지 121선까지 자, 한 번에 모아주는 골든 크로스하면서 이 라운드 피겨 5만 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평선을 만들어서 쭉 뚫어지더라도 어떤 게 나와요? 중간에 이 5만원 라운드 픽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우선은 이 44,000원 부분을 폭발적으로 한번 뚫어주고 나서 다시 내려와도 이 5만원 라운드 픽이 무조건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 타점을 정확히 가져간다는 거. 주주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 알려드린 거. 예. 왜? 제가 LS 머티리얼즈의 LS 계획과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는 거를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리는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미국 증시도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내려왔을 때 그냥 팔아버릴까? 야, 매도하자 끝났나 보다 하는 순간 올라갑니다. 하는 순간.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일 바로 양봉이 뛰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한 번 더 내려오면서 하루 정도 조정기간 주고 화요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말로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타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1월 18일 목요일이죠. 자, 이때 LS라고 보내주신 거 제가 그 전 거 보여드리는 거, 금요일 거. 왜 금요일 걸 보여드리냐? 무조건 내일 월요일날 타점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이미 토요일날, 그쵸?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직 못 받았다신 분들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며 내일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4만 500원 이하 매수 또는 대기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첫 번째와 제 두 번째 시나리오 드리는 거는 뭐예요? 자, 행보해주다가 올라가면서 바로 올라면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 근데 얘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양봉이 뜨면은 저항 맞고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뭐예요? 바로 떨어지는 것. 바로 떨어지고 나서에 다시 한 번 더 5만원 라운드 픽에 맞고 떨어지는 것. 자, 왜 다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 여기 뚫기가 엄청 어려운 구십입니다, 여러분들. 왜 5만원 라운드 픽에는요, 호가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가창.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LS 머티리얼즈의 재료 또한 작은 미국 증시처럼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바닥 만들어주러 갈 가능성 있다. 자, 세 번째 바닥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신호인데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저항 맞고 바닥. 그렇죠? 저항 맞고 바닥, 저항 맞고 바닥. 그러면은 저항 맞고 바닥 가는 순간에 어떻게 폭등, 폭등해준 시발점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무조건 타점 알고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타점 정확히 공략 내려간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처럼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타점 알아간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겠다. 미국 증시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 내가 한번 해보지 하다가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며 예방은 정말 좋다. 문자로 받고 나서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한번 봐보자 라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며 무조건 받아보신다고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아, 문자요. 그렇죠, 문자 보낸 법이요. 아, 제 몸이 나니까 예, 컨디션 좋아지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자, 020-9014-8706번에 뭐라고요? LS. 자, LS라고 보내주세요. 020-9014-8706번에 LS입니다. 아시겠죠? 020-9014-8706번에 LS 무조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이라고 저는 별표 3개 아니요 4개 5개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020-9014-8706번 LS 보내시면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될 건지 무조건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리 독감이 찾아올, 유행이 찾아올 거 아는데 미국 증시 올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뭘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왜? 이 미국 증시 다시 꺾일 수 있고 이 꺾였을 때, 아니, 바로 올라간다 했어도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는 그 반대로 심리를 위해서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 알려드리며 월요일날 재밌게 즐거운 주식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번호
8706번으로 뭐라고요? LS. 무조건 LS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010-0104-8706번에 LS. 무조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셨던 분들, 안 보내셨던 분들, 오늘 처음 보내시는 분들 무조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제 매독과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텔레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아, 제 이 구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 지금 보면은 뭐야 이모티콘 그쵸?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1월 19일 자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1월 5일자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유는 딱 하나인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뭘 보여준다? 이 텔레그램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보여요? 소로스 추종 10초가 무조건 2분의 1 매도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하다면 만약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 예약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일보로 갑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쵸? 그럼 일보로 간다. 근데 예약 매도 걸어놨다. 자, 내일 며칠이에요?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이 있죠. 자, 그때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알림으로 띠링 하나 올려드리고 이렇게 소루스 집중 시초값 무조건 2분의 1 매도입니다. 또는 내일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 예약 매도를 예약 매수를 예약 체결을 해놓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약 체결 걸어놓고 이제 9시 땡 되는 순간에 장 볼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니터는 제가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텔레그램에 초대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이 초대요?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똑같습니다. 010-0104-8706번에 LS L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0104-8706번에 LS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초대시켜드리며 즉 예약 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릴 건데 무조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20일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 토요일에 불구하고 예, 많이 시청해주시고 저 황금손 나교수 믿고 예,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타점 받아가신 거 정말 축하드리며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몸 걱정이요. 예, 덕분에 어제 새벽까지 하다가 제가 푹 자고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앙심을 할 때 내려오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멘탈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해드려 나온 겁니다. 예방해서 절대 나쁠 거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방심해서 좋을 거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자, 010-0104-8706번에 LS라고 보내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말까지의 자 푹 쉰 다음에 내일 월요일장 기대하시면서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신 분들 010-0104-8706번에 LS 무조건 한번 딱 보내시고 타점 잡고 푹 쉬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보시면요. 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자, 코스피 보시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열하나 거의 2주 안 되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쭉 계속 내려간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 모습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니까 코스피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절대 아니죠.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방심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만으로도 주식을 다 수익을 볼 수 있었다면은 굳이 뭐하러 이 기술 차트 분석만 하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나 뭐 에코프로 머티나 다른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하러 봅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냥 이 코스피 주식이랑 이 지금 보는 기술 차트 분석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 안에 주식 안에는요. 많은 게 다니기 때문에 차명계 돌리는 것도 있고 작전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점 정확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데 우리까지 지금 누가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한다 막 시불시불 거지 않습니까? 자, 주가에 영향 있습니다. 있는데 그닥 많지 않고 갈래는 갑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9.11 테러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증시 팍 떨어졌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때 산 사람 몇백억 대로 600억 정도 벌었었나? 아, 이거 아실 거예요. 뉴스 기사 보면 아실 겁니다. 떨어질 때 기회를 삼아서 뭐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그때 주식 사서 바로 올라가 버렸죠. 바닥에 사서 맨 고층 가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 간에 변수를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솔직하게 분석해드리는 거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100%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에서 8월 정도. 왜요? 저는 그만큼의 변수를 엄청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며 지금까지 LS 머티리얼즈를 예, 맞춰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재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주식의 신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맨날 LS 머티리얼즈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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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갈 거예요. 박수! 이러면 좋아요? 아,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진짜 절대로 지금 순간에도 현실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거짓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해주시면서 위에 있는 번호 00-0014-8706번으로 LS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문자 확인하시고 이렇구나. 나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나 똑같이 한번 가볼까? 네. 아니야. 내 생각 그렇지 않아. 한번 두고 보자. 네. 맞았어. 야, 얘는 진짜 맞는 애네. 나 교수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쭉 저 믿고 번호를 계속 보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제가 초대, 텔레그램 초대 도와드린다 했죠? 이 텔레그램 초대 받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댓글에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한 번씩 써주세요. 그리고 진짜 저 몸 괜찮아진 거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독자분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자료 뭐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인데 이 LS 이링크, LS 아이스코린에 어떻게 LS 머티리얼즈는 얘네들 막 나오는 거에 발판 삼아서 쭉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짧게 설명해드리면은 LS 이링크, LS 아이스코린 뭐요?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이링크는 충전소, 아이스코린은 알루미늄으로 가볍게 만들어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볍게 해서 그쵸? 그 역할을 해주려고 지금 LS에서는 꺼내고 있고요. 꺼내려고 합니다. 이 내용 다 안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남았습니다. 패시브 작업 넣으면 몇 천억씩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LS 머티리얼 변동이 심할 거예요. 왜? 외국인들, 기관들, 세력들 막 활기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된다? 우리 개인들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룰대로 풀어가는 거래. 이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자동 매매 이거 프로그램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LS 기업 계획서 이것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혼자 몰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보겠죠. 예. 자, 이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 뿌리지 마세요. 네,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0-0014 8706번에 LS, LS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010-0014-8706번에 LS, 아시죠? 010-0014-8706번에 LS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자료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분들, 안 보내신 분들 무조건 오늘 보신 분들 010-0014-8706번에 LS 무조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주분들처럼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이 월요일날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알겠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변수. 이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수보다 저 누구? 황금손 나교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이 황금손 나교수 믿고 이 정확한 타점 제가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며 무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0014-8706번에 자 LS, LS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마감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고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나는 그날까지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제 황금손, 제 손 꽉 잡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모두 다 대박나는 그날까지 저 황금손 나교수는 옆에 있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무조건 타점. 자, 위에 있는 번호 010-0014-8706번으로 LS 보내세요. LS 보냈는데 안 온다 하신 분들 새로운 번호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이건 누락이 됐거나 스팸이나 뭐 차단, 뭐 후후가 제일 심한데 이것 때문에 안 온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009148702번 LS라고 보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금손의 나그스였습니다.